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증시수다는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한 주의 마무리를 뭐 견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창환 부장님. 네,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를 네. 이제 7만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이코를 외치고 있고요. 네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희별 한 달에만 1조 8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약간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행보가 어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폭스바겐 쪽에도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 네, 그 전장 쪽에 뭐 그 이미지 센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 특히 파운드리 쪽 뭐 소주 얘기 좀 나오고 있죠. AMD라는 거 퀄컴 소주 얘기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벗어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뭐 클라우드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포트폴리오들을 구축하고 있고, 특히 전장 쪽에서의 진출이 지금 눈에 띄는데, 이제 어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그 제품을 이제 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고성능 SS와 그리고 그래픽 그 D램을 주로 첨단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업체가 어딘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번에 이제 공개한 그 SSD라든가 그래픽 D램이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성능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256기가 SSD라는 경우에는 이전 차량에 장착했던 반도체보다 7배 정도 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이거 테슬라 아니겠냐, 이런 좀 추측적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고성능 시스템의 그 인포테인먼트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총 그 5개 정도를 좀 공개를 했고, 이게 아마 들어갈 건데, 예전에는 메모리라든가 비모리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크지 않았거든요. 현재 지금도 아직까지는 그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산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교체 주기가 7년에서 8년 정도 그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3, 4년으로 빠르게 지금 감소하다 보고, 또 여기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쇼테지라든가 자동차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좀 전기차 스마트카 이런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해당 그 제품도 동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려고 지금 그 준비 중에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글로벌 한 5개 정도가 거의 그 탑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은 이제 그 시작 단계이지만은 여기서 한 축을 향후에 그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요게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PCB 관련 종목도 굉장히 세거든요. 뭐 심텍, 코리아 서킷트 이런 PCB 관련 종목들도 수혜가 될 것이고, 또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오스틴이라든가 테일러시 쪽에 진출한 국내 소재 기업들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관련 이제 그런 기업들도 수혜가 되겠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관심이 드는 종목은 그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캐스트가 뭐 직접적인 소개보다 유니캐스트는 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그 유통 전문 업체인데, 동사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그 AI 매틱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 AI 매틱스가 사물 인터넷 통신 전문 기업인 그 IoT 링크랑 그리고 차량 관제 솔루션 기업인 그 이트레이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그 자율주행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 유니캐스트는 뭐 드림텍 같은 기업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나무가 시세 좀 좋은데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투사 쪽에도 한 3곳 정도 투자를 한 상태고, 3분기 실적도 한 6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1% 성장세가 나타났고요. 누적으로도 이제 매출이 4,395억, 그리고 영업이익 220억으로 이미 작년 실적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주로 이제 통신 장비라든가 비메모리, 산업용 장비, 차량용 전장, 모바일 기기도 이런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유통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유통 매출 비중은 70%대이고요. 동사가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하고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이게 좀 본업도 괜찮은데,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 자회사의 AI 매틱스가 그 인공지능 기반의 마이다스,
아니라 그 FMS라고 그 차량 관제 시스템 쪽에서의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해 이제 2월달에 그 미국의 그 뭐 기업의 그 PUI라는 기업에 일부 납품을 했지만 아직 금액은 크진 않지만은 향후 3년간 그 한 대략 한 50만 대 정도 탑재 예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자회사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그 AI 매트릭스가 이거 인공지능 그 영상 관제 플랫폼 AID를 개발 완료를 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그 정책 서비스에 지금 돌입을 할 거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여기에는 뭐 카쉐어링 기업이라든가 뭐 물류 업체라든가 버스 조합, 버비택시 등과 협업해서 개발을 한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AI 영상 관제라든가 안전 우행, 그리고 경계 운전 등의 서비스들을 나타날 거라서 자회사 실적 내년도 털어오르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본업도 좋고 자회사 실적이 내년부터 털어오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차량용 반도체랑 자회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의 유니캐스트 한번 말씀드리겠고 유니캐스트가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고 현재 전고점 매물대 좀 부딪혀라서 저는 이게 11,000원 정도면 좀 사기가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올라가서 오늘 한번 종가 정도에 한번 종가 편입을 한번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전고점 구간이 14,000원이고 이전 증권사의 올해 그 한 6월달 정도 나왔던 리포트에는 목표 주가 17,000원까지 있는데 기술적으로 14,000원 대응해보고 손절가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니캐스트 오늘 종가까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